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나요? 달라서 친구가 되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동화에 나오는 커다란 돌덩이와 동물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다르지만 서로 도와주며 다름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 같이 동화 속으로 레지 고! 소낙비가 호도독 떨어지고 바람이 휑 불던 날 저기 하늘동상에서 뭔가 쿵 떨어졌어요. 뭐지? 어디로 떨어졌지? 찾아볼까요? 니또, 넌 여기 있어. 옆에 아니라 아래쪽에. 아, 돌덩이였구나. 돌덩이 하나가 어설길 한가운데로 굴러와 앉아있네요. 비는 그쳤지만 동물들의 얼굴은 자증으로 목구름이 긴 것 같았어요. 어설길을 지날 때마다 돌덩이에 홀로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돌덩아! 넌 쓸모없는 돌덩이야! 다 같이 옮겨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요! 하나, 둘, 셋! 연차! 뭐지? 누가 문을 열었어? 노크도 안 하고 말이야! 누구니? 뭐야? 지금 돌덩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자, 여러분, 돌덩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쓸모없는 돌덩이는 치워야죠. 不行, 돌덩이는 우리 집에 데워준다고요. 옮겨요. 항상 걸려 넘어지거든요. 일자, 비늘을 그는 저도 잡았어요. 삥 둘러다니는 건 얼마나 불편한데요. 옮겨야 해요. 예, 난 돌덩이가 바람을 막아줘서 이만큼 자랐다고. 우리 집이라고요. 옮길 수 없어요. 옮겨.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돌덩이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모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거짓말! 힘든 걸 우리 것들! 난 여기가 좋은데 모두와 함께 잘 지내고 싶어. 어떻게 한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요. 자, 집으로 갑시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날 다시 동물 친구들과 돌덩이 및 친구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늑대다! 세상에! 저기 좀 보세요! 하늘동상 아래에 사는 못된 늑대가 동물 친구들을 괴롭히러 오고 있어요. 동물 친구들아! 큰일 났어! 오늘은 누구를 깨물어 볼까? 진도的鸡? 판판은요? 好! 这次就吃你了! 요놈이다! 동물 친구들은 나무 기둥에 숨어 다가오는 늑대를 지켜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늑대가 돌덩이를 보지 못하고 걸어오다 그만 과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야! 너 뭐야? 너 동물한테 가는 거지? 절대 못 가. 흥! 우기시네. 날 막이다고? 그럼 너부터 깨물어주지! 시계! 가가땐 뭐하고
게 물어보라니까. 야기 잔뜩 얼은 늑대가 단단한 돌덩이를 깨물자 날카로웠던 이빨이 바사삭 부러져 버렸어요. 어, 내 이빨아! 우와! 대단하다! 이거 대단해! 대박! 어떻게 된 거야? 난 몸이 단단해서 아무리 괴물어도 소용없어. 자, 여러분, 돌덩이도 여기서 함께 살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동안 미안했어, 돌덩아. 오케이랑 모두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앙사야사야. 그래 그래, 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그 후로 돌덩이와 동물들은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대요. 와니 사랑해. 잘 꼬가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